영등포 지역자활센터가 지난 9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에코워싱은 유치원과 장례식장 등에서 식판 세척을 대행하는 식기 토탈케어 사업으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우건 영등포 구청장을 비롯해 내빈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우건 구청장은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복지 시혜를 받던 분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